네, 안녕하세요. 착한 IT 진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CES에 대한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CES는 마치 전자제품 박람회가 아니라 TV 박람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TV 경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 CES의 TV 제품군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4K와 OLED입니다. 이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제품을 소니가 선보였습니다. 바로 56인치 4K OLED TV인데요. 3840 곱하기 2160 픽셀의 해상도를 구현합니다. 아직 프로토타입이고 출시 일정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84인치 4K HD TV인 XBR84X900은 25,000달러나 합니다. 소니는 이 4K HD TV 제품군에 새로운 55인치, 65인치 모델을 추가했습니다만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니 키노트 중에는 웃지 못할 사고도 있었는데요. CEO인 히라이 가즈오가 세계 최대 4K OLED TV를 공개하는 순간 에러 화면이 뜨는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가즈오가 당황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TV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LG와 삼성도 빠질 수 없겠죠? 삼성은 두 종류의 새로운 플래그십 TV를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기능이 강화된 X8000 LED TV인데요.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나 앱, 그리고 생방송을 이전보다 더 빠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음성 인식 기능과 콘텐츠 추천 등 똑똑한 기능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멀티뷰 시스템을 탑재한 55인치 OLED TV입니다. 3D 안경을 쓰면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또 110인치의 커다란 울트라 HD TV인 S9000도 선보였습니다. LG는 올 3월에 미국에서 12,000달러에 55인치 OLED TV를 정식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빠르게 지난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가격은 1,100만원입니다. 또 지난해 선보였던 84인치 울트라 HD TV에 55인치, 65인치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네, 새로운 TV를 들고 나온 것은 소니와 삼성, 그리고 LG뿐만이 아닙니다. 파나소닉도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파나소닉은 올해만 총 32종의 새로운 TV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들에는 마이홈 스크린이라는 개인화 기능이 있어서 가족들 각자에게 맞춤화된 시작 화면을 보여줍니다. 몇몇 모델은 내장 카메라가 시청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자동으로 적절한 화면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일부 모델은 터치펜을 지원해서 사진 편집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CES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TV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IT월드와 CYO 코리아에서 CES에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꼭 사이트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CES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